네, 안녕하세요. 레플카룸입니다. 레플캄TV. 오늘은 일반인 리뷰 두 번째 편으로 코파 19.1TF, 네,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계신 축구하고 아디다스 TF화 중에서 가장 최신 모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일반인분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소개부터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7일 정도 됐네요. 이거 코파 19.1TF를 구입한 이제 경기도 구리에 살고 있는 정욱이라고 합니다. 정욱님? 네. 네, 반갑고요. 네. 아, 일주일 되셨다고요? 예, 일주일, 발신지가? 네. 실제 착용하고 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사용 횟수는? 시간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간은, 그니까 한 번 착용해봤는데요. 네. 그 한 번이 이제 두 시간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총체적인 느낌. 네. 느낌이요? 코파 19.1에 대한 전체적인 네. 느낌. 네. 일단 굉장히 좀 푹신하고 발을 잘 감싸준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푹신해요? 네. 그건 전혀 다르신데. 네. 제가 신어봤을 때 그게 딱딱한 느낌이 약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 느낌을 받은 게 네. 제가 전에 신었던 이제 이 제품이 이제 마지스타 피날레 이제 TF인데요. 그거는 언제 구입하신 거죠? 이거 2년 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네. 네. 2년 동안 사용하셨던 거고. 네. 네. 그 전 모델에 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는 월등하게 너무나 이제 저한테는 부드럽고 발을 감싸주는 느낌도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쿠셔닝도 좋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그렇게 표현도 예. 거기에는 부스트가 들어가 있진 않죠. 19.1. 네, 여기에는 따로 다른 모델처럼 이렇게 부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러면 전 모델이 지금 나이키 제품인데 저 제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시다고? 아, 예, 너무 저는 많습니다. 예. 예. 뭐 일반인 분들이라고 하면 또 저도 제가 뭐 좀 대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제가 이 모델을 구입하게 된 계기는 일단 이제 많이들 사는 그런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루나론이 이제 좀 채택이 돼가지고 들어갔던 이제 TF 모델의 좀 초기였던 것 같아요. 루나론인가요? 예, 루나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신어봤을 때 너무 편했었어요. 근데 신을 때랑 이제 그 매장에서 신을 때랑 축구할 때랑 제가 이제 좀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이제 이거를 구입을 할 때 제가 일반 양말을 신고 구입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때는 너무나 잘 맞았는데 이제 축구 전용 양말을 신어버리니까 앞에 발가락이 이제 조금 굽어지는 거예요. 볼도 좀 좁아지고요. 그러니까 딱 맞은 사이즈를 사셨던 건가요? 네네, 그렇죠. 구입 시간은 보통 운동화를 신을 때는 이제 발이 네. 충분히 이렇게 퍼져 있어서 제대로 측정이 가능하면 보통 오후 시간에 구입을 하도록 권장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신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 양말을 신고 신었었는데도 딱 맞는 상태로 구입을 하셨던 건가요? 네네, 저는 그래서 전혀 이건 문제 없겠다 신었을 때. 그리고 이제 축구화를 이제 뭐 제 나이대이신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제 천연가죽 축구화를 신을 때는 이제 신다 보면 볼은 늘어난다, 길이는 맞으면 된다라는 네네. 그런 인식이 이제 강하게 있다 보니까 네. 짧은 시간에 매장에서 축구화를 살 때도 아 일단 길이는 맞으니까 볼은 늘어나겠지라는 생각에서 이제 구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이거 굉장히 좀 빳빳하다는 느낌이 지금도 들고요. 가죽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근데 그러기에는 네. 이건 송아지 가죽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칼프스킨인가요? 예, 칼프스킨이기 제가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칼프는 아닐 것 같은데 일반 네. 소가죽 레더라 아닐까? 저도 그래서 좀 오늘 이제 오기 전에 좀 알아봤는데요. 네, 송아지라고 그 제품명 예, 적혀 있어서 저도 이제 그걸 알면서도 상당히 좀 의아했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잘 안 늘어나는 게 좀 강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축구화를 구입할 때 제가 참 그걸 잘못했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축구 전용 삭스를 신고 이제 착용을 해보니까 일단 발가락도 좀 앞에가 좀 구부러지고 또 이제 좀 이제 모아지는 거죠. 네. 모아지는 상태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때부터 불편한 점이 이제 한두 가지가 생기면서 좀 많이 문제를 좀 겪었었죠. 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으셨죠? 구부러진 상태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일단 뒤에 이제 정강이 쪽 근육이 좀 이제 한 50분에서 1시간 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무리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근육이 올라온다는 뜻이죠? 네네. 근데 그게 어김없이 매번 그랬거든요. 운동할 때마다. 네, 제가 이제 회사를 들어가고 회사를 퇴근하고 이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축구 그 강습을 받으셨죠? 예, 학원을 갈 때 네, 이제 네. 끝나고 이제 8시쯤 가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 그냥 내 컨디션이 안 좋은 거구나 아니면 내가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거를 제가 신고 나서 코파 19.1 TF를 신고 나서부터는 아 이게 그 문제는 아니었구나
내 컨디션의 문제는 아니었고, 내 발이 얼마나 편한 축구화를 신는 게 얼마나 좀 좋은지에 대해서 좀 확연하게 좀 비교가 된 그런 이제 좀 계기가 좀 됐어요. 저 나이키는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똑같이 이것도 255고요. 255. 이것도 255. 255. 예, 예, 다 똑같습니다. 육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은핏 보면 카메라에 잡히는 걸로 보면 나이키가 아디다스보다 중조골 이후 부분이 아디다스가 더 좁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네. 잠깐 들어봐 주시겠어요? 하나 한쪽씩. 네. 예,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시면 중조골이 상당히 좁아 보이는데. 그 지금 이제 사이즈는 같은 사이즈지만 코파가 약간 더 여유가 있다는 거 말씀을 네. 하셨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건 있을 수가 있고요. 중조골이 지금 코파 쪽이 더 좁아 보이는데 네. 발볼이 좁아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이게 발볼이랑은 크게 제가 그 느낌을 받지는 못했고요. 코파는 단지 불편한 점은 딱 하나죠. 신기가 좀 힘들다. 아, 나이키에 비해서. 부분이. 예, 나이키에 비해서 네. 그 예전에 나온 모델이긴 하지만 뭐 최근에 나온 축구화가 다 이제 좀 착용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만큼 저는 이제 그 제 발목에 조금 더 잘 맞고 잘 감싸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기만 좀 힘들 뿐이지 신을 때 편하면은 뭐 이 정도는 오케이. 뭐 네. 그 엔트리 부분 한쪽이 지금 그 스티칭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럴 겁니다. 이게 아마 여기가 같이 이제 쪼개져 있다고 하면은 훨씬 들어가는 단계에서 편할 텐데, 이게 한쪽은 붙어 있고 한쪽은 갈라져 있다 보니까 아무튼 여기를 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축구화를 좀 착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좀 시간이 생각보다는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한쪽에 부착이 되어 있고 한쪽이 지금 떨어져 있는 구조인데, 턱 쪽 부분이. 네.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네, 저는 훨씬 그 발을 감싸주는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느낌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이제 텅이 있으면 예를 들면 그 비대칭 레이싱 같은 경우도 그 한쪽으로 그 텅이 왼쪽으로 발이 사람의 발 모양이 약간 병사져 있기 때문에 네, 그 병사리 쪽으로 이제 그 옆으로 움직여서 돼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비대칭 레이싱들이 사용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건 아예 한쪽을 묶어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킥을 하거나 아니면 할 때 이제 흔들림은 없어졌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엔트리 구조가 발이 들어가는 구조상에 지금 그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실제 착용했을 때도 뿐만 아니라 착용한 상태에서도 뭐 예를 들면 발에 너무 지나친 압박이 생긴다든지 그런 점은 없으신지. 예, 다행히도 저는 그 높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신을 때 문제를 못 느꼈기 때문에 신으면서 압박이 더 이상 좀 강하게 온다거나 그런 거를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요. 나이키랑 비교해서 아디다스 축구화를 지금 갈아타셨는데 네. 아디다스가 갖고 있는 뭐 어떤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나이키의 뭐 예를 들면 다른 모델에서는 뭐 신어보진 않으셨겠지만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거에 대한 지금까지 네. 장점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네. 코파의 스터드는 어떻죠? 스터드 같은 경우는 네. 주로 인조구장에서 운동하시죠? 예, 그렇죠. 네. 네. 인조에서만 운동을 해봤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부 축구화가 좀 잘, 높낮이를 잘 가늠이 안 될 경우에 땅을 좀 많이 차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다행히 그런, 보기에는 좀 높아 보일지 몰라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은 없었고요. 네, 높지는 않고. 예, 높지는 않고. 물론 제가 슈팅을 많이 때리진 않기 때문에, 네. 예, 뛰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슈팅을 원래 못 때리시나요? 예, 아니, 뭐, 예전에 잘 감아 찼는데 요즘은 네. 잘 감아 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감아 차는 걸 본 네.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빗 맞아서 감아 찬. 예, 네. 빗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러기에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이죠. 이제 뛰는 거, 러닝의 측면에 있어서는 전혀 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요. 무게감은 어떻죠? 두 축구를 비교하면? 무게는 나이키가 훨씬 가벼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좀 더 가벼운 것 같고요. 뭐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나이키는 좀 날렵하고 좀 이제 땅에 좀 붙는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눈화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네. 네, 그리고 쿠션이도 상당히 저는 이거 신으면서 발 뒤꿈치가 아파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요. 누나론의 어떤 기능을 좀 많이 느꼈던 축구였고, 그리고 그래서 이번 이후에도 이제 리액트 들어간 것도 한번 사보고 싶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최우선 고려 사항이긴 했는데 나이키가 제 발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코파를 좀 고르게 되었던 거였고요.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아디다스 코파를 구입하실 때 네. 미즈노 모렐리아에 나오는 TF를 같이 비교를 해보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미즈노랑 비교를 했을 때 네. 결정적으로 코파를 구입하게 된 동기. 아, 네. 그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미즈노 모렐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얇았습니다, 가죽이. 가죽 예, 자체가? 예, 가죽 자체가 네. 굉장히 캥거루이면서도 굉장히 네. 얇게 나와가지고, 신었을 때 정말 좀 느낌이 발톱에서 바로 이 가죽과 이렇게 슥슥 긁어봤을 때 느낌이 좀 바로바로 전달될 정도로, 그런 거를 어떤 사람들은 장점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느낌? 그리고 신었을 때 일단 편안함이 저는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죽적인 측면은 물론 이게 소가죽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코파를 고르게 된 계기였고요. 두 번째로 미즈노 모렐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키 제품보다 훨씬 낮게 좀 설계가 된 것 같아요. 네, 미드솔이 낮은 편이죠. 네, 네. 굉장히 정말 그 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땅에 지면과 굉장히 붙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서 저는 그게 좀 낯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네, 전형적인 아마 그 터프 그라운드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서 아마. 네. 있을 것 저는 그 점이 좀 낯설어가지고 좀 아무래도 이제 이 모델을 좀 골랐던 것 같아요. 네. 구입 가격이 얼마였죠? 소비자 가격이? 15만 9천 원에 발매가 됐습니다. 15만 9천 원인가요? 예. 그 제품은 이제 캥거루 가죽은 아니죠, 이제? 네, 캥거루는 아닙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코파 문제, 아, 코파 네. TF에 대한? TF에 대한? 네. 이거 네. 좀, 이것도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네, 추천을 하실 네, 만한 제품인데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네. 여기 혹시 있나요? 저 함께? 아, 저 거 여기 없어요. 아, 네, 없죠. 네. 네. 그 전에 18.1 예, 18.1 네. 모델에 대해서 저는 이제 디자인은 같으면서 색감을 바뀌었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신어봤을 때 의외로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8.1을 이제 좀 처음 접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18.1에서 19.1로 넘으면서 색감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매장에 가셔서 한번 착용을 해보시고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8.1 같은 경우는 저도 신을 때 되게 힘들었고 조이는 것도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많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개선이 좀 됐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기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좀 많이 가성비? 예,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이게 싸게 사셨죠? 예, 싸게 사기도 했고요. 네, 누구 싸게 사셨죠? 본코디님 덕분에 네. 싸게 샀죠. 네. 네. 싸게 사기도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그 10만원대 초반 중반대에 뭐 미즈노 제외하고요. 그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고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 가성비가 좋고 아주 기본을 아주 탄탄히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정욱님의 네. 예, 일반인 리뷰였습니다. 레플리카룸 TV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Ultimate Skiller 3000 here. This guy, you got some mad skills. In the edit suite. What about the pitch? What? Shh. That's more like it. No boots for you.